내가 많이 강조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증상, 스트레스 증상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허리가 아프다. 어지러운 두통을 느낀다. 입이 마른다. 쉽게 놀란다. 긴장한다. 소변이 자주 마른다. 숨이 막힌다. 귀가 울린다. 불면증, 기저병, 소변이 탈환한다. 입과 귀가 뻐근하다. 흔들리고 떨린다. 열이 나거나 한기를 느낀다. 소화불량이나 속이 메스껍다. 힘이 없다. 목이 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예, 이렇게 스트레스를 쌓이고 있는 우울증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저한테 세 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러면 화요일 날 무조건 오세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나요. 그리고 혼자밖에. 그런데 딸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늘 우울증 걸리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끄럽하다가 그대가 치매 온다니까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제가 멀어도 모시고 오세요. 오시면 화요일 나오면 이 모습 활발하게 웃고 떠들고 막 수다 떨고 하는 걸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시라고 제가 3명 전화 받았거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여름에 너무 힘들고 갑자기 뜨거우니까 그리고 또 비 많이 왔죠?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모르게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냐? 웃어야 돼요. 자, 웃음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안 나왔죠? 네. 지금